네,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미증 씨는 일본발 금리 급등에도 불구하고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5거래일 만에 반등의 흐름 보여줬는데요. 우리 시장도 오늘 반등의 흐름 나올 수 있을지 전일 수급을 통해서 오늘도 시장 흐름 미리 체크해보도록 하시죠. 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정부가 K-방산과 관련된 정책을 더 활발하게 추진키로 한 가운데 국내 방산업체들의 활발한 수주로 4분기 호실적 기대감에 방산주들이 어제 강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외국인들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가장 많이 담았습니다. 그 밑으로는 기관이 꾸준히 매도하고 있는 종목이죠. 삼성 SDI 쪽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LG전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CES의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왔는데요. 세계 최대 가전과 IT 전시회죠. CES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LG전자가 OLED TV와 가전 등을 CES에서 최초로 공개한다고 밝히면서 기대감이 모였습니다. 그 밑으로는 카카오뱅크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카카오뱅크, 어제 은행주들이 약세장 속에서도 대부분 강세를 보인 가운데 카카오 그룹주들은 스톡옵션과 쪼개기 상장, 그리고 검찰의 고발 이슈 등으로 최근에 시장에서의 여론은 좋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외국인들은 사들였지만 개인과 기관들이 동반 매도하는 흐름 보이면서 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그 밑으로는 제주은행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제주은행 어제 인터넷 은행설로의 전환설이 다시 한번 대두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기관도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기관 쪽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그동안 전반적인 약세장 속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은 견조한 흐름 보여줬었는데요. 11월부터는 급격히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가격 조정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테슬라의 신저점 경신,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최근에 좀 전반적인 약세 속에서 어제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그 밑으로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골드만삭스가 삼성전자의 올해 4분기 영업이익을 5조 원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개인과 기관은 사들였지만 외국인들이 팔면서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그 밑으로는 메리츠 금융지주입니다. 메리츠 금융지주는 전일 미증시에서 주요 금융지 쪽으로 주가 반등이 나오면서 메리츠 금융지주 쪽으로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 메리츠 금융그룹이 11월 말 발표한 지배구조 변경안도 호재로 작용하면서 주가는 3% 이상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밑으로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증권사의 리포트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는 항공산업 회복에 따른 기체 부품의 매출 증가는 물론 폴란드의 완제기 수출에 따른 실적 성장에 초입에 있다는 분석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갔습니다. 그 밑으로는 태양광 관련주죠. 한화솔루션입니다. 12월 들어서 태양광 업종은 유럽 쪽에서 일시적인 수요 둔화로 주춤했지만 국내 태양광 업체들 내년에는 성장 기대감이 있다는 분석에 기관이 한화솔루션을 담았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매도 상황도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투톱을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반도체 업종에도 최근 날씨만큼이나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반도체 업황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미국의 마이크론이 우울한 성적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반도체 대장주들에도 실적 부진 경계감이 커진 모습입니다. 그 밑으로는 카카오 쪽으로도 매도세가 나왔는데요. 또 그 밑으로는 중고차 인터넷 거래 플랫폼이죠. K카로도 3거래일 연속 매도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 밑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까지도 기관은 매도 물량을 출회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물량을 출회했습니다. 네, 이어서 기관 쪽 살펴보시죠. 네, 기관 쪽에서는 삼성 SDI를 팔았는데요. 외국인 쪽에서는 삼성 SDI를 매수했지만 기관 쪽에서는 팔았고요. 셀트리온 쪽으로도 기관의 매도 물량이 출회됐습니다. 이 바이오시밀러의 후발주자들이 최근 파산과 적자 지속 등의 위기론이 대두된 가운데 셀트리온은 기관의 4거래일 연속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그 밑으로는 현대 모비스 쪽으로도 기관의 매도 물량이 출회됐는데요. 완성차 투톱이죠. 현대차와 기아, 미국의 IRA 법안에 대한 실적 우려감에 어제 나란히 52조 신저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자동차 부품주인 현대모비스 쪽으로도 이러한 우려감이 반영됐습니다. 그 밑으로는 네이버와 LG전자 쪽으로도 기관의 매도 물량이 출회됐네요. 이어서 코스피 시장 특징주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시장의 특징주는 방산주입니다.
올해 국내 방산업계가 대규모 해외 수주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가운데 4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어제 방산주들 약세장 속에서도 어떻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 연합과 폴란드에서 체결한 수출 계약이 실적에 반영되는 내년에는 또 수익성이 본격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특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8월 K9이죠. 자주포 수출 계약을 맺은 바가 있고 또 지난 11월에는 폴란드 정부와 약 35억 달러의 1차 실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2차 전지 LNF를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또 제약 바이오주죠. HLB와 알테오젠 쪽으로도 수급이 들어왔는데요. 이 금리 인상 시기에 제약 바이오주들 현금 배당은 줄어든 가운데 주식 배당은 늘어난 상황인데요. 외국인들은 특히 제약 바이오주 관해서도 HLB와 알테오젠을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또 진성TEC는 외국인들이 6거래일 연속 매수하는 흐름 보여줬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쪽으로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네, 이어서 기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관 쪽에서는 에코프로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콘텐츠 관련주죠. 뉴와 CJ E&M 쪽으로도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영화 올빼미의 흥행과 드라마 무빙의 제작 수익 기대감으로 4분기 호실적 기대감에 주가는 4% 이상 상승하는 흐름 나왔습니다. 이어서 ST팜 쪽으로도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ST팜 같은 경우에는 최근 오미크론 백신의 접종률이 증가하면서 ST팜 쪽으로도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고요. 또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죠. 원택으로도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최근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에 기관이 원택을 담았네요.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매도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은 자이언트 스텝을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네이버가 포시마크에 대한 인수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이언트 스텝의 지분 중 반을 매각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어제 주가는 14% 이상 하락했고요. 그 밑으로는 하이드로 리튬 쪽으로도 매도 물량이 출회됐습니다. 최근 수산화 리튬 관에서 가격이 우상향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하이드로 리튬은 상한가를 기록한 다음 날인 어제도 주가는 13% 이상의 강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외국인은 매도 물량을 출회했네요. 그 밑으로는 보안 관련주 안랩 쪽으로도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왔고요. 카카오게임즈와 오스템 임플란트까지도 외국인들은 팔았습니다. 이어서 기관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관 쪽에서는 2차 전지 LNF와 에코프로비엠 쪽으로 매도 물량이 몰렸고요. 또 리오프닝 기대감이 있던 종목이죠. 카지노 관련주 파라다이스도 팔았습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2거래일 연속 주가 강세 보이다가 어제는 조정이 나오면서 하락으로 마감했고요. 그 밑으로는 YG 엔터테인먼트 쪽으로도 기관의 매도 물량이 출회됐습니다. 최근 약세장 속에서도 엔터주들 견조한 흐름으로 잘 버텨주는 모습이었는데요.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내년 영업이익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어제 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물량이 출회됐네요.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특징주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의 특징주는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네이버가 북미 최대 중고 패션 거래 플랫폼이죠. 포시마크의 인수 비용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지분 160만 주 중 절반에 해당하는 80만 주 매각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이 금액으로 따지면 157억 원가량을 매도하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앞서 네이버는 2020년에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 70억 원가량을 투자한 바가 있는데요. 2년 만에 약 314억 규모로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일정도 체크해보시죠. 네, 오늘의 주요 일정, 첫 번째 일정은 디즈니 플러스의 신규 시리즈 카지노의 방영 일정입니다. 카지노의 공급사는 콘텐츠리 중앙이며 버키 스튜디오가 제작사인 BA 엔터테인먼트의 지분 28%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두 번째 일정도 보시면 두 번째 일정은 마사회의 YTN 지분 관련 매각 이사회 일정입니다. YTN 지분 매각이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지분을 매각하는 것에는 큰 이변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YTN의 강세의 흐름이 나온다면 한국경제TV 또 IMBC 쪽으로도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수급 흐름 잘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주요 일정까지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